50 넘어서 사표를 썼습니다. 후회됩니다. 두 분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신랑을 만나서 여기에 예천으로 귀촌한 지 5년차 되는, 여기서는 나름 아직까지는 새댁으로 불리고 있는 정난주라고 합니다. 저는 시골 내려온 지 15년차 유튜버 활동도 하고 있는 마니TV 채널의 주인 김경만입니다. 귀향을 하신 지 15년차라고 하셨는데, 귀향하기 전에는 두 분 다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인천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 이후에 자영업 좀 5년 정도 운영하다가 내려오게 됐어요. 시골에서 살면 무슨 점이 가장 좋은가요? 일단 맑은 공기, 냇가에 물고기 잡고 놀 수 있는 거,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 고향이니까 추억을 곱씹으면서 나이가 들어도 소년처럼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시골을 워낙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동경했던 사람이라 내려오자마자 이제 모든 게 다 좋았는데, 도시에서는 제가 놀이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냇가에서 다슬기 잡는 것도 너무 좋았고, 들에 산에 가면은 먹을 게 너무 널려 있는 게 그 너무 신나서 그거 채취해서 내가 직접 반찬을 해먹는 게 너무 뿌듯하고 재밌고 좋았어요. 그리고 도시에서 살 땐 없던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제가 과속을 많이 하고 딱지가 많이 날라왔었는데, 여기 와서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운전도 천천히 하게 돼서 이제 그것도 점점 줄어들고. 마니님 같은 경우에 귀향 후에 빈집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고 귀촌하신 분들이 실제로 많다고 들었습니다. 빈집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빈집을 소개하는 이유라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옆집도 비어 있어요. 한 번은 종지문을 열어봤는데 박쥐가 막 날아 나오는 거야. 내가 사는 옆집이 빈집이라는 이유로 박쥐들이 살고 있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망가지기 전에 사람을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빈집을 발굴하고 집주인하고 상담을 하고 영상에 소개를 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죠. 마니님 덕분에 이렇게 귀촌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몇 팀 정도 귀촌을 하셨어요? 예천군으로 온 가족 가구 수는 뭐 한 65가구 정도, 정착을 해서 잘 살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니다 싶으면 가신 분도 있고, 대부분 1인 가정이 많고 부부가 있고, 그래서 인원수로 따지면 한 8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니쭈님 아무래도 영도가 없던 지역에서 지내시면서 외롭진 않으셨어요? 저희 둘째 딸이 저한테 제가 일상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그 심심할 틈이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심심한 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되게 바쁘게 해왔고, 근데 뭐 잠깐 돈을 벌었던 적도 있지만 이제 돈을 안 벌면서 여기 귀촌하신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어울리는 시간도 많았고, 다 좋았던 건 아니지만 하여튼 외롭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심심할 틈도 없었고. 그래도 이때까지 도시 생활 하시면서 시골로 이렇게 막상 선뜻 오기가 힘들었을 텐데 선뜻 이렇게 가자고 했을 때 올 마음이 드셨었어요? 아니, 되게 고민은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 내려오라고 자꾸 얘기하고 나서 바로 내려온 게 아니라 몇 개월간은 좀 시간을 두고 고민도 하고 이 걱정도 됐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그때 내려올 당시에 만약에 두 분이 살아봐서 아니다 싶으면은 나는 어떤 길로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내려왔었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만. 빈집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주하시는 지역이 노출되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마니쭈님이 경험한 무례하거나 무서웠던 사건들 한 가지씩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집에 혼자 있는데 막 누가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게 아니라 쾅쾅쾅 두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남자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짝 보고 제가 이제 나가지 않고 집에 그냥 조용히 없는 듯이 하고 있었던 적도 있고, 아침에 이제 한 9시도 안 된 시간이었는데 잠옷바람으로 머리 다 산발을 하고 장독대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낯선 두 분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되게 당황했던 적도 있고, 급하게 들어가서 이제 물세수만 하고 나와서 은대를 해드린 적도 있었고, 마니상해라는 가게를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수시로 찾아오셔서 그냥 잠깐 다녀가시는 분도 계셨지만 오셔서 1박도 하고 뭐 이러고 가신 분들로 인한 제가 좀 힘든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매너 있게 잘 머물다 가시는 게 아니고 비매너인 행동들을 하고 가신 분들도 꽤 계셨고, 지금은 그런 분들은 아예 안 내려오시죠. 이 사는 곳이 노출됐다라는 단점은
찾아오는 분들은 자기네는 한 번이야. 근데 오는 분들을 계속 맞는 제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뭐 몇 명씩 오니까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일을. 면사무소나 군청을 통해서 막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길 가다가도 마을 주민들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집을 물어보고, 그러면 시골 분들 다 가르쳐 줍니다. 그게 친절인 줄 알아. 그러면 집에 와서 일단 두드려. 이 사람 혼자 있을 때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모르는 사람이 마당에 와서 대문 두드리고 있어. 대문도 없잖아, 우리는. 그냥 바로 그냥 창문을 두드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그동안 다닐 때 보면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 집에 없으면은 회사로 찾아와요. 그렇게 해서 온 분들 다 얘기를 들어보면 열이면 열, 빈집 나왔을 때 유튜브 영상 올리지 말고 자기한테 먼저 연락을 달라. 그 말 하러 오는 거예요, 그 말 하러. 내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연락 안 드립니다라고 해도 그렇게 그 말 하러 오는 거예요. 시골집 구하는 분들이 많이 절실하고 이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또 반대로 내 사생활이 너무 침해를 받는다. 그런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리님도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거나 마치 물건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히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례들 좀 알려주세요. 한 번은 또 똑같이 집에 찾아오셨어. 그래서 내가 마지 못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응대를 하고 보내드렸는데 그분은 철떡같이 자기한테 연락이 올 줄 알고 있었나 봐요. 빈집을 영상을 올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와. 왜 나한테 연락 안 하고 영상 올렸냐. 황당하죠. 부동산에 전화하시지 그러면 왜 저한테 와서 그러냐고.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부동산에서 집 보여주는 거 찾아다니고 거기에 수수료 내고 거기 계약을 하시면 되지. 그 돈은 아까우면서 저한테는 대놓고 맡기 물건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접하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귀촌을 했어도 잘 적응하시고 좋아하는 분이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빈집 소개하고 곤란한 상황들 겪으시는 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모두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와 무슨 저런 사람을 소개했냐 이렇게 마을에서 나한테 원망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독불 장군이거나 여기까지는 내 땅이라고 하면서 우기면서 말뚝을 박거나 집에다가 주민들이 사실 원하지도 않는 이런저런 동물들을 키우면서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그런 분들이 생기면 포기한 나도 난감하고 마을 사람들도 나한테 원망을 하고 그런 속상한 일이 있죠. 잘 적응하고 사는 분들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은 마을에서 거의 고립된 삶을 살다가 지쳐서 올라갑니다. 그런 게 또 현실이에요. 현재 거주하신 예천군 음풍면에는 마을 발전기금이 있는지 그리고 마을 발전기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 발전기금은 없어져야 할 풍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은 쓰지 않지만 마을에 한 회 입회비 같은 게 있긴 있어요. 10만 원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마을 구성원이 되기 위한 거죠. 그 정도 마을 회관에 어느 정도 뭐 맥주 음료수 한 박스 사주는 인사 정도 이런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과도한 요구, 당당한 요구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되고 제가 알기로 예천군 지역에는 마을 발전기금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발전기금 댓글 많이 남기시는데 보면 이때까지 모아놓은 발전기금으로 무슨 행사할 때 행사 치르는데 너는 거기 와서 뭐 하나 도와주는 거 없이 밥만 먹고 가냐 이런 댓글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마을 발전기금이 예를 들어 천만 원이 모여있다. 우리 주민이 100명이니까 그 인당 한 10만 원씩 되니 당신도 들어와서 할 거면은 거기에 N분의 1을 상응하는 돈을 내라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사실 그거는 마을의 욕심이라고 봐요. 왜 내야 되냐 하면 뭐 옛날부터 이 돈을 갖고 길을 닦았다 그러기도 하고 뭐 수도를 넣었다 그러기도 하고 해. 내가 들어갈 때는 그만큼 살기 좋아졌으면 땅값이 됐든 뭐 집값이 됐든 월세가 됐든 더 받을 거 아니냐고. 나는 충분히 가만히 된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또 말이지만 인사치레로 회관에 막걸리 한 박스 사주는 건 되지만 그 외의 거는 다 과도한 요구라고 봅니다. 특히나 500만 원씩만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 애초에 안 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 동네는. 귀촌에 대한 걱정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귀농귀촌에서 머물고 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한 말씀 주세요.
뭐 먹고 살지를 고민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가짐은 있느냐라고 나는 묻고 싶어요. 실제로 시골살이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갈비집 알바할 수도 있고요. 편의점 알바할 수도 있고 읍내 나가면은 대형 슈퍼 있어요. 거기에 카운터를 볼 수도 있고 제품 진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도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시골에서도 할 수 있는데 시골 살 때는 그런 건 감안 안 하는 것 같아. 사과밭에 가서 배추밭에 가서 뭐 알바 용돈벌이를 하고 싶다고 하는 분 있는데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못합니다. 땡볕에서 몇 번 하고 나면 뭐 먹고 살래라고 하면 다 사람 사는 곳이에요. 돈벌이는 맘먹기 나름입니다.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정말 할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나는 되묻고 싶어요. 촌집을 소개하고 많은 귀촌님들을 겪으시면서 정말 많은 경험 하셨을 텐데요. 귀촌할 때 준비해야 하거나 가져야 할 마음가짐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늘 내가 하는 말, 무릎에 힘 빠지기 전에 쌩쌩할 때 오든가, 나이를 들고 오면은 돈 많이 가져오든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 없이 나이 먹고 시골로 와서 살겠다고 하는 게 제일 비참해요. 나이가 들어서 병원을 자주 다녀야 될 때쯤에는 병원 가까이 사는 게 좋죠. 그 전에는 같은 기간을 살아도 시골에 살면 병이 덜 들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요. 굳이 준비라면 5천이 될지 1억이 될지는 생활하기 나름이지만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 그리고 튼튼한 신체 이거를 가지고 오셔야 되고 초장에 동정심에 기대서 시골살이를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비만 피할 수 있는 곳 있으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마을에서도 싫어합니다. 마을에서는 저 사람 우리 마을에 오면 뭔가 도움이 되겠네. 이런 이미지를 줘야 와서 살게 하지. 저 사람 우리 마을에 왔다가는 야 이거 뭐 병 치료만 하다가 이거 송장 치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면 절대 못 오게 합니다.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과 건강한 신체와 나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와 이미지 이거는 꼭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여성 귀농인이 많다고 들었어요. 마늘찌우님은 많이 만나셨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따로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5년 동안 살아보니까 40대 여성분이 귀농하셔서 지금 자리 잡고 안정화된 삶을 살는데 되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는 있어요. 한가하게 농사지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일해서 안정화된 여성 농부들이 있고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귀농보다는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대부분의 로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로망만 가지고 내려왔다가는 얼마 못 살고 올라가시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벌레 무서워하고 뱀 싫어하고 당연히 여자분들 다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내려서 살다 보니까 벌레하고 지렁이는 이제 적응이 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응을 할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벌레도 끔찍하고 자기는 다 싫은데 시골에서 저 마당 있는 집에서 꽃 가꾸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좀 높다고. 농사도 40대, 50대 분들 내려오시는 분들 보면 체력이 다 엉망이세요. 그런 분들 여기 와서 사과 따기 이런 거 일하시기 되게 어려웠고 나는 몸이 안 좋아서 그런 힘든 일은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또 자기 마음먹기 나름인 것도 제가 보기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마님인도 내려오자마자 직장생활만 하다가 노가대를 시작했을 때 일하고 오면은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쓰러져서 이제 잠에 들곤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일주일, 이주일 되니까는 이게 점점 몸에 적응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일을 하고도 저녁에 술 한 잔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또 다음에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체력이 길러지듯이 여기 오시는 분도 처음부터 자기는 체력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만 하지 말고 와서 오전 시간만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점점 시간을 늘려다 보면 체력이 나중에는 길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곳이 운영이 안 돼서 상당 기간 비워졌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계획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50 넘어서 사표를 썼습니다. 후회됩니다. 이곳은 흰돌 녹색체험 마을이고 그동안에 마을 어른들이 운영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운영위원으로 같이 들어왔고 어르신들이 관리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게 이제 힘드니까 그러면은 네가 위원장 해라 네가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거의 등떠 밀려서 제가 위원장이 됐습니다. 여기는 단체 손님들이 많이 오던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동창회, 동문회, 가족 행사 이런 것만 신경을 쓰던 곳이에요. 아시겠지만 이 멋진 전망을 놓고 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제가 맡았으니까 이제 요거를 시설 관리도 잘 하고 고객 유치도 잘 하고 해서 요걸 잘 한번 끌어보려고 하고 있죠.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전망대가 있어요. 정말 전망이 좋고 유리온실처럼 해놓은 곳인데 그동안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를 파티룸, 세미나실, 교육장 이렇게 이쁘게 단장을 해서 장소 대여도 하고 하는 방안으로 이제 써먹을 건데 요 부분은 잘 갖고 놓고 열심히 한번 홍보를 할 테니까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끼리 돌잔치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적극적으로 홍보해드리고 전망 좋은 곳이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 예천으로 귀향 귀촌하셔서 새로운 인연도 맺으시고 정말 정말 행복한 귀촌 라이프를 즐기시는 마니님과 마니쭈님 부부를 만나 뵙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올여름 예천군에 있는 흰돌 녹색 체험마을에서 시원한 여름휴가도 보내시고 귀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마음껏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평일에 오시면 마니님과 마니쭈님이 아주 더 반갑게 맞아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예약은 네이버에서 흰돌 녹색 체험마을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고정 댓글에도 남겨놓을 테니까 많이 예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니티비 유튜브 꼭 방문하셔서 귀촌과 관련한 정보, 모임, 나눔 등 다양한 혜택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모임도 해서 선남선녀 커플이 많이 탄생하기로도 유명하니까 골드미스, 골드미스터분들 꼭 구독하세요. 감사합니다.